안녕하세요. 중2 함수 함수값 설명을 맡은 이압입니다. 함수 파트인데요. 여기에서 이제 함수의 기본적인 내용을 좀 설명을 하고 바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수라는 거는 이제 x값 하나에 y값이 무조건 하나가 대응되는 거. 그런데 이제 이 y값들은 전부 다 뭐 같아야 된다, 달라야 된다, 뭐 이런 조건은 없어요. 근데 x값 하나에 y값이 하나가 돼야 돼요. 이게 이제 무슨 얘기냐? x값에 따라서 y값이 정해질 거예요. 이제 x값이 어떤 조건이 있을 거고 y에 대한 값이 딱 튀어나올 건데 그 y값이 x값이 하나 정해지면 y값도 하나 정해져야 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우리는 함수라고 하고 요 함수 기호는요 함수가 펑션이거든요. 그래서 f를 쓰는데 f하고 여기 가로 안에 x하고 여기를 씁니다. 그러면 요 x값이 달라지면 이거 전체가 어떤 하나의 y값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f 가로 x값까지 합쳐서 y값, 이거를 우리는 함수 값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함수 값이라는 건 fx, 얘가 하나씩 정해지는 이 fx 통째로 y 값을 함수 값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문제를 풀어보면서 직접 한번 느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대표 예시는 함수인지 아닌지를 찾으래요, 여러분. 요런 모양이 있잖아요. 그럼 x가 1이면 y는 4. x가 1일 때 다른 값이 있나요? y가? 없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x가 하나 정해지면 y값은 거기에다가 3을 더해서 정해지겠죠. 우리는 이걸 이렇게도 쓸 수 있어요. 1번은 fx는 x 플러스 3 이런 모양으로도 쓸 수 있어요. 그러면 여기 x자리 요만큼이 달라지면 여기도 달라지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가 1이 되면 1이 되는 거. 그래서 3을 더해서 결과가 4가 되니까 y값은 4. 이게 함수값이 되는 거예요. 함수가 좀 뭔지 느낌이 오십니까? 2번은 y는 자연수 x보다 작은 짝수의 개수 그랬습니다. 자연수 x보다 작은 짝수의 개수?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러분 x가 9예요. 그럼 y는 딱 하나 정해질까요? 9보다 작은 짝수의 개수잖아요. 짝수들을 모두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개수예요, 개수. 그럼 9보다 작은 짝수는 2, 4, 6, 8, 4개 있죠, 4개. 그러니까 y는 4. x가 9일 땐 4가 되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x가 8이면요 이때도 8보다 작은 짝수의 개수니까 얘는 8보다 작아야 돼요. 그러니까 2, 4, 6 3개 되겠죠. 그러면 7이면요 y는 3개 되겠죠. 2, 4, 6 이런 식으로 함수가 되려면요 x값 하나에 y값이 하나 대응되면 돼요. 선생님 이게 똑같은데요? 상관없어요 여러분. x값 하나에 y값 하나, x값 하나에 y값이 하나만 대응되면 되지 그게 같든 다르든 그건 상관 안 해요 여러분. 아시겠죠? 함수는 x값 하나에 y값 하나다. 그러면 3번 자연수 x의 약수래요. 약수. 약수입니다. 예를 들어서 x가 3번에서 밑에다 쓸게요, 여러분. x가 4예요, 만약에. 그럼 y는 4의 약수. 1하고 2하고 4. 이게 한 개 대응된 게 아니죠, 여러분. y값이 이렇게 하나가 나온 게 아니라 몇 개가 나왔어요, 무려? 3개가 나왔죠. 이런 건 함수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함수가 아닌 거는 3번. 자, 그러면 4번을 보시면요.
자연수 x를 4로 나눈 나머지 그랬으니까 뭐 x가 이게 3번이었으니까 4번은 x가 만약에 4면요 y는 0, 4로 나눈 나머지가 0 되겠죠. 5면 4로 나눈 나머지는 1 되겠죠. 이런 식으로 4로 나눈 나머지는 오직 하나씩밖에 안 나오겠죠, 여러분. 어떤 똑같은 자연수인데 그걸 4로 나눠두면 5를 4로 나눴는데 나머지가 1이거나 2다 막 이렇게 얘기하진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y값이 하나 되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얘도 똑같은 1번과 같은 이유로 x값 집어넣으면 y값은 그거 계산해서 하나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함수가 됩니다. 자, 얘는 이제 선생님이 요 모양은 fx라고 이제 줘야 되는데 지금 주지도 않고 이렇게 냈는데 사실상 이거 fx가 얘다라는 얘기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fx가 마이너스 2x 플러스 1이다 라고 하면 여기 x랑 여기 x가 똑같은 모양이라고요. 그러면 f3이라는 건 x자리에다가 3을 넣으라는 거예요. 3 넣으면 마이너스 2 곱하기 3 더하기 1 이걸 계산을 해보니까 마이너스 5가 되는 거 보이죠? 아, f3은 마이너스 5구나. 그럼 f4도 어떤 하나의 값인데 여기가 4를 넣으라는 거예요. 똑같이. 그럼 여기다 4 넣으면 암산해 볼게요. 마이너스 2 곱하기 4 마이너스 8 요거는 마이너스 7이 되겠죠. 그래서 f3과 문제에선 f4를 빼래요. 그래서 f3 마이너스 5 f4 마이너스 7을 빼면 답은 2 이렇게 해서 5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예시 한번 볼까요? fx가 여기가 x면 여기가 x 집어넣는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여기 근데 모르는 문자가 하나 있네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런 정보를 준 거예요. x에다 f-2는 x에다가 마이너스 2를 모두 넣으라는 거예요. 그럼 f-2는 여기에다 마이너스 2를 넣으면 마이너스 2a 플러스 1이 있겠죠. 이게 5가 되었다 이런 얘기라고요. x에다 마이너스 2를 넣더니만 5가 되었다. 그럼 1이 넘어가면 마이너스 1 돼서 4가 되고 마이너스 2 나누면 마이너스 2가 되겠죠. 그러면 이제 fx식을 다 찾은 거예요. fx식은 a가 마이너스 2 그래서 마이너스 2x 플러스 1 그럼 이 새로운 함수 값들은 이제 구할 수 있지 않느냐? 그러면 3을 넣어볼게요. 3을 넣으면 마이너스 6 플러스 1 마이너스 5가 되겠죠. 마이너스 1을 넣어볼게요. 플러스 2 플러스 1 3이 되겠죠. 두 개 더하면 마이너스 2가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함수와 함수값에 대한 설명이었습니다. 이학쌤이었습니다. 여러분, 다음에 또 만나요.